아버지 생활비 좀 보태주신 거 이번 달에는 아직 안 주셨는데요. 돈 이제는 없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 수탉이 수지 용돈 자른 것도 저희로서는 타격인데 이제 생활비에 보태는 그 돈까지 끊겠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연금을 타서 혼자서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 나도 이젠 양순 씨랑 같이 쓰려면 너희들 한 푼도 줄 수가 없구나. 아니, 그 할머니가 이제 살림까지 차리자고 해요? 사랑 좀 패러디하면 안 되겠니? 송경하. 재범은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런 캐캐묵은 부식 속옷을 우리 양순 씨에게 선물하라고? 어림도 없지. 그는 마치 자신을 화나게 한 속옷 가게 노파가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구시렁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내일이 양순의 생일이다. 그는 이참에 양순이 마음에 꼭 들어하는 선물을 주고 싶었다. 선물을 받아들고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정말 제 취향이에요.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재범은 저절로 마음이 달떴다. 그렇게 해서 양순과 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그 노파가 추천하는 속옷은 그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요강에다 소변 보고 옷을 주워 올릴 때 얼핏 보았던 그런 모양새였다. 그것 때문에 재범은 속옷 가게 주인 노파와 입씨름을 하고 나오는 중이었다. 아니, 이 영감님이 이 옷이 어디가 어때서요? 할머니한테 선물할 거라면서요. 까슬까슬해서 몸에 들려붙지 않지. 바람 솔솔 통해 시원하지. 속옷 가게 주인 노파는 재범에게 옷의 실용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입안의 침은 이미 계급품처럼 보글보글 차서 있었다. 뭐라고요? 할머니라고요? 우리 여친들어 할머니라니. 재범이 할머니라는 말에 토를 달고 나오자 주인 노파는 주춤했다. 아니, 이 영감쟁이가 보통이 아니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여친? 여친이 뭐래유? 여치래유? 순간 속옷 가게 주인 노파는 기가 꺾였다. 그녀로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무식한 노인네를 보았나? 재범은 어깨를 어석거렸다. 아유, 어서 가요. 이상한 영감쟁이를 다 보겠네. 내 참 재수가 없으려니. 영감쟁이한테 속옷 한 벌 안 팔아도 나 굶어 죽지 않아요. 그 주인 노파는 물건 팔기는 걸렸고 까다로운 영감쟁이다 싶으면서도 바라볼 욕심에 이것저것 꺼내 보였던 수고로움이 억울하기라도 한 듯 입에 거품을 물고 막말을 해댄 것이다. 재범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선물 목록을 바꿀까? 아니야. 그래도 이게 애정 표현으로 알맞아. 그러자 어젯밤 수지의 태도가 떠올랐다. 재범은 화장품 세트를 살까? 아니면 속옷을 살까? 한참을 망설이다 손녀인 수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예, 수지야, 너희들 생일 때 남자친구에게서 무슨 선물 받으면 가장 기쁠겨? 재범은 어린애 마냥 달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꼬리를 올렸다. 그리고는 수지의 입에 시선을 고정했다. 대답을 기다리는 재범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왜요? 할아버지 여친 생일이에요? 아유, 노인네들이 무슨 생일 선물까지 챙겨준다고. 허허허허, 추책. 할아버지, 그 할머니 예뻐? 그 할머니도 할아버지 사랑한대? 할아버지 혼자서 괜히 허물켜는 거 아니야? 수지는 대답 대신 가지가지 어옥을 제기하며 초를 친다.
눈을 북박아 놓고 바라보고 있던 세범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지며 불쾌한 빛이 역력해진다. 이런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려면 간도의 녀석아. 나 그냥 예쁜 속옷을 살 테다. 재범도 수지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질렀다. 불쾌하고 화가 난 듯 입술이 바들거리기까지 했다. 오, 그래 그거 좋겠다. 파자마 속옷. 수지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듯 재범을 놀렸다. 수지의 그런 태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재범은 자신의 진정어린 애끓는 사랑을 주책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수지의 태도에 마음을 크게 다친 것 같았다. 연애는 저희들만의 전유물인가? 밤새 엎치락뒤치락되며 잠까지 설쳤는데 오늘은 또 속옷가게 노파까지 수지의 이숙거림에 힘을 보탠 셈이 되어버렸다. 재범은 지금까지 이렇게 화가 나보기는 몇 번 없었던 듯 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이마에선 송송송 땀이 배어나오고 햇빛은 재범을 따라오면서 비추듯이 뜨겁게 내리쏘았다. 이번에는 백화점에 가볼 생각이다. 재범은 이 기회에 꼭 양순에게 붙들려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양순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터였다. 양순 씨, 사랑해요. 할까? 아니면 양순 씨는 내 여자예요. 아니야. 섣불리 잘못했다간 더 저만치 달아나버릴지도 몰라.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자 왕분나무 아래 벤치에 20대쯤으로 보이는 남녀가 바짝 붙어앉아 있었대. 그 애들은 이 말을 맞대고 무슨 말인가를 눈으로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었대. 재범이 살금살금 벤치 옆으로 다가가도 젊은 두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대. 에구 덥다. 잠시 쉬어가야지. 재범도 그 옆에 슬며시 엉덩이를 디밀고 앉았대. 바지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혀있는 땀방울을 닦아냈다. 그때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두 젊은 커플이 화들짝 놀라 서로의 몸을 밀쳐내고 재범을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밑은 조금 시원했다. 청량감이 느껴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있었다. 방금 옷가게 노파와 다투고 온 억울한 기분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었다. 재범은 젊은 커플을 눈으로 훑기 시작했다. 신발부터 옷차림새까지 재범의 시선이 분주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녀석들, 우리 수탁이 또래구먼. 수탁은 딸 영희의 아들이다. 재범에게는 외손자인 것이다. 한참을 유심히 바라보던 재범은 그들의 윗옷에 시선이 또 꽂혔다. 그들은 후드가 달린 녹색의 반팔 점퍼를 똑같이 입고 있었다. 저것이 커플룩이라는 건가? 재범은 커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다. 자신도 양순과 커플처럼 입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옳지, 속옷 대신 커플룩을 사야지. 재범은 속옷을 살 계획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커플룩을 사서 같이 입고 다닌다? 재범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왕이면 두 가지를 다 사야지. 양순 씨에게만은 좀생이처럼 굴고 싶지 않았다. 석양의 노을 속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자신의 메말라가는 감성을 촉촉히 적시는 여인. 그녀는 분명 사랑의 메신저니까. 스스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놓고 양순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재범이다. 재범은 티셔츠 윗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확인해 보았다. 옆에 앉아있는 젊은 커플에게 여전히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얼마면 저런 옷을 살 수 있을까? 재범은 하마터면 물을 뻔하다.
얼른 손으로 입을 가리고 참았다. 재범의 시선이 꽂히자 그 젊은 커플은 이상한 할아버지라는 듯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재범을 흘끔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뛰기 시작한다. 조만치 뛰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던 재범의 눈엔 이번에는 그 여자의 매끈하게 쭉 뻗은 긴 다리와 그리고 그 위에 한참 올라간 위치에서 멈춰져 있는 핫팬츠가 시선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양순에게도 저런 옷을 입혀주면 저 여자애처럼 상큼하고 발랄할까? 그는 또 머릿속에 핫팬츠 입은 양순의 모습을 그려보다 자신도 멋쩍어지는지 피식 웃었다. 휘리릭 문자가 들어왔다. 양순이었다. 아유, 호랑이님, 저 지금 용인에 가는 중이에요. 큰아들이 오라고 하네요. 내 생일을 아들 내외랑 같이 보내세요. 그럼 내일 봬요. 달맞이가. 문자를 읽는 그의 얼굴에서는 주름 사이로 미소가 한가득 피어났다. 온몸에서는 피돌기가 빨라지고 가슴은 부풀어 올랐다. 알았어요. 생일 잘 보내고 오세요. 늦더라도 꼭 와요. 내 옆자리 비워 놓을게요. 호랑이. 그들은 서로를 그렇게 닉네임으로 불렀다. 재범은 끝자가 범인이 호랑이가 되었고 양순의 닉네임은 재범이 붙여주었다. 낮 동안을 끝끝내 버티다가 밤에 달이 뜸과 동시에 화사하고 우아한 꽃잎을 펼치며 피어나는 달맞이처럼 노년에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주었다. 양순도 흡족해 했다. 그는 글자를 조합해 놓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양순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요즘 생긴 버릇이었다. 갸름한 얼굴 바탕에 높낮이가 적당한 콧날이며 해시시 웃을 때 드러나는 가지런한 앞니빨 등 웃음이 머금어졌다. 허재범, 그는 20대 초반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의 나이 23살 때였다. 그때 시작한 교직 생활을 정년 퇴임 때까지 올곧게 외길만 걸어왔다. 그는 퇴직과 동시에 교원연금 수급자가 되었고 매월 꽤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재임 때 받았던 월급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은 액수였다. 재범은 연금을 받으면 우선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딸 영희에게 생활비에 보태라며 일정액을 주어왔다. 그리고 수탁이나 수지에게도 용돈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도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지난달부터 임의로 용돈 지급을 중지시켜버렸다. 사실 수지가 심통을 부리고 사사건건 초를 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재범은 양순에게 선물할 속옷을 사러 백화점으로 향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에어컨에서 쏟아져 나온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쾌적했다. 1층 보석콘의 보석들이 반짝거렸다. 재범은 곁눈질로 흘겨보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백화점 안에 중년의 여자들과 젊은 남녀들이 매대 사이를 산책하듯 여유롭고 우아하게 거닐고 있었다. 3층 란제리 코너 앞에서 내렸다. 먼저 재범의 시선을 붙잡은 곳은 화려하고 섹시한 란제리들이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우윳빛 조명 아래 한껏 멋스럽게 코디를 한 속옷들이 현란했다. 재범은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자 갓 20살 전후쯤 돼 보이는 종업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며 할아버지,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물었다. 재범은 대꾸도 잊은 채 화려한 란제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참을 넋을잃고 두리번거리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내고는 손으로 가리켰다. 아, 저거요. 저거 좋네. 보물찾기에서 대박이라도 건져올린 듯 재범이 소리쳤다.
아, 그거요? 예뻐요. 아이보리색 폴리에스터 재질에 빨간 장미가 자수로 새겨져서 고급스럽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하이 퀄리티 란젤리에요. 재범이 가리킨 물건을 꺼내며 종업원이 숙달된 멘트로 장황하게 설명을 했대. 여전히 시선은 어아한 빛을 거두지 않은 채였대. 할아버지, 누구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종업원이 물었대. 아, 우리 여자친구가 내일 생일인데 선물할 거예요. 재범은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자랑스럽게 내뱉었다. 크! 조모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는 듯. 그걸로 하시겠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왠지 종업원의 말투는 배그리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재범도 알아차렸는지 힘이 들어간 눈길로 종업원을 째려보았다. 그녀의 물음엔 마치 이런 속옷은 20대들이나 입는 거라는 토였다. 그러자 재범이 외쳤다. 70대요. 왜요? 70대가 입으면 안 돼요? 그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백가슴만을 울렸다. 주위 사람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이쪽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내가 무슨 젊은 애와 원조 연애라도 하는가 싶어서요. 재범이 불쾌하다는 듯이 재차 쏘아붙이자 종업원은 뜨끔해했다. 아니에요, 손님. 젊은 취향의 란젤리라서요. 종업원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차분히 변명을 했대. 우리 여자친구는 70대라도 멋져요.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재범이 끝까지 말꼬리를 놓지 않았다. 눈을 부릅떠 희번덕거리기까지 하면서 의기양양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걸로 포장해 드릴까요? 종업원은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다. 재범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다. 종업원은 물건을 아주 정성껏 포장을 해서 건네주었다. 마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이것으로 보상이라도 하듯이 재범은 오는 길에 2층 캐주얼 코너에 와서 커플룩도 샀다. 흰색의 후드가 달린 점퍼식이었다. 앞에 주머니가 커다랗게 달린 최신식 디자인의 커플룩이었다. 백화점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을 들고 나오며 재범의 기분은 에드블룬을 타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기뻤다. 마치 살아서 환생이라도 한 것처럼 마음은 벌써 20대가 다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21세기형 신노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노인은 소비의 주체이며 첨단 IT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신노년층을 일컫는 말이라고 스스로 정의해놓고 그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옷을 양손과 같이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발에는 엄지발가락 새에 끼는 슬리퍼를 발끝에 살짝 걸쳐 신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상상을 마음껏 해보며 입에 수는 연신 웃음이 새어나왔다. 상상은 언제나 거침이 없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허재범 씨, 어디 갔다 오시길래 그렇게 혼자 웃어사소? 뭐 좋은 일 있소? 어느새 아파트 앞까지 왔는지 옆 라인에 사는 곽영감이 물색없이 물어왔다. 아니 어디 좀 다녀오는 길이요. 과공은 어디 가시오? 재범은 쇼핑백을 뒤로 감추며 말했다. 혼자만의 즐거운 상상을 깨뜨리고 나서는 곽영감이 썩 반갑지 않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자기는 경로당에 바둑을 두러 간다며 재범들어 같이 가자고 했다. 나 잠시 집에 들렀다가 가리다. 재범은 얼른 입구로 들어섰다. 곽영감은 재범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 가방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경로당 쪽으로 걸어갔다.
아버지는 어디를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다니세요? 전화도 받지 않고. 재범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뒤따라오며 영희가 물었다. 전화는 왜 해? 재범은 영희의 관심이 오늘따라 성가신 듯 퉁명하게 쏘았다. 그리고는 영희가 방금 앉아있었던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영희의 주방 식탁 위엔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 옆엔 계산기가 놓여 있었다. 영희는 또 이번 달 가계비를 요모조모 쪼개느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재범은 뜨끔해진다. 이제부터는 영희에게 주어왔던 생활비 보조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 재범의 계획을 알 턱이 없는 영희는 그 돈을 계산에 끼워넣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아버지, 그 손에 든 건 뭐예요? 아, 아버지 백화점 가셨어요? 쇼핑백에 새겨진 백화점 로고를 보고 영희가 눈알이 붉어지며 말꼬리를 높인다. 넌 알 거 없어요? 이거 내일 양순 씨에게 생일 선물할 거니까 손대면 안 돼요? 나 요 앞 경로당에 가서 바둑 한 판 두고 올 테다. 그리 알아. 재범은 힘이 들어간 눈을 짓뜨며 단단히 어르고 집을 나섰다. 참 신바람이 나셨구만. 요새 노인들 세상이구만.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영희는 쇼핑백 안의 물건이 궁금했다. 뜯어볼까 하다 쇼핑백 입구가 테이프로 붙어있기도 했고 괜히 뜯었다간 또 얼마나 역정을 내실까 싶어 그만두었다. 영희는 생활의 중압감에서 비켜나 있는 아버지가 부러웠다. 따박따박 연금 받으면서 재범은 평소와 달리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맡에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6시가 좀 안 된 시각이다. 주방에서 영희의 발소리와 개수대의 물소리가 섞여 간간이 들려온다. 조바심이 났지만 영희가 깨울 때까지 자는 척 하기로 했다. 고 2학년인 수지가 맨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사위인 영희 남편이 출근하고 대학생인 수탁이 마지막으로 나가면 한숨 돌린 영희가 재범을 깨워 식사를 하는 게 언제부턴가 이 집의 생활 규율이 되어 있었다. 재범은 주로 느긋하게 늦잠을 즐기는 편이었다. 재범은 학원을 가려고 선물 가방을 챙기다 깜짝 놀랐다. 양순에게 줄 쇼핑백이 뜯겨져 있었다. 예, 영희야. 긴박한 목소리로 딸을 부른다. 왜요, 아버지? 영희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빼면서 재범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예, 내 쇼핑백 누가 뜯었니? 뜯어진 쇼핑백 속에 든 커플룩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브레이지어와 팬티만 들어있었다. 그것도 뜯었다가 얼기설기 겨우 싸놓은 채였다. 수지가 손을 댔나? 푸르만 보았지. 여기 속옷 그대로 있잖아요. 영희는 재범의 눈치를 살피며 주섬주섬 손을 바들거리며 속옷을 접어 포장지로 쌌다. 커플 잠바가 없어졌단 말이야. 재범은 또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것 말고 더 있었어요? 혹시 하얀색 점퍼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거였어요? 영희도 짜증이 났다. 재범에게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그거 양순 씨랑 같이 입을 생각이었는데. 재범은 영희의 묻는 말은 귀등으로 흘려버리고 자기 할 말만 했다. 영희는 아침부터 날벼락 맞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남아있는 그 란제리 세트가 더 과감이었다. 엷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 자수로 장미가 수놓아진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영희는 은감생심 꿈도 못 꿀 그런 팬티와 브레이지어였다. 아버지, 이 속옷 세트만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렇게 좀 하시지. 불현듯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도시로 전근을 다녔지만 시골에 남아 농사지으며 아이들 키우고
몸에 뺀 희생과 근면으로 살다 간 어머니. 영희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더 야속하게 생각되었대. 아침에 수지가 입고 나간 옷이 그럼 그 옷인가 봐요. 아니, 그건 아이들이 입는 모자 달린 점퍼던데 그걸 할머니와 같이 입을 거라고 사셨어요? 아침에 수지가 학교 가면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나는 제가 용돈 모아 사 입은 줄 알았죠. 수지도 할아버지가 저희들 주려고 사놓은 줄 알고 입었나 보죠 뭐. 설마 노인 커플 룩인 줄 알았겠어요? 영희는 미안함은 고사하고 어이가 없었대. 제법 역시 영희의 변명 따윈 귀에 들리지도 않은 듯 그만 나가라. 다시는 안 볼 듯이 영희에게 벌을 고함을 내질렀대. 영희는 재범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방을 뛰쳐나갔다. 영희가 방을 나가서 재범은 더 심통이 났다. 영희네로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러다 보니 영희의 식구들이 자신을 막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요즘의 수지의 태도가 더욱 그렇다. 재범은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졌다. 휴, 이걸 어떻게 하지? 재범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한참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포기한 듯 일어섰다. 저렇게 화가 나실까? 영희는 밖에서도 재범의 동태를 살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재범은 하는 수 없는지 란제리 세트만 담긴 쇼핑백을 손에 들고 현관을 나섰다. 아까보다는 표정이 많이 풀려 있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영희가 싱크대에서 고개를 돌려 인사를 해도 들은 새도 않고 현관문을 쿵 닫고 나가버렸다. 찬바람이 쌩 문소위를 맴돌다가 흩어졌다. 저렇게 아버지 혼을 쏙 빼놓은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노인네요? 저런 열정을 어디에 숨겨두고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무심하게 대하셨을까? 무심히 아버지의 천성인 줄 알았더니 영희는 벽에다 대고 구시렁대며 설거지를 계속한다. 재범이 학원에 도착하니 양순이 먼저와 자리에 앉아있었고 옆자리는 비어있었다. 양순의 옆자리나 재범의 옆자리는 누구도 앉지 않는다. 커플석이라고 지정해 놓았다. 재범은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고개를 돌려 양순의 옆얼굴을 흘끔거리느라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 빨리 마치고 양순과 단둘이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뿐 오늘따라 영어 강사의 혀 굴리는 소리가 주파수 맞지 않은 오디오의 잡음처럼 시끄러웠다. 잘 지내셨어요, 호랑이님?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순이 재범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둘은 나란히 밖으로 나왔다. 양순이는 오늘따라 꽃잎 무늬가 가득 그려져 있는 하늘 그리는 샤링 스커트를 입고 위에는 베이지색 망사 카디건을 걸쳐 입고 한껏 멋을 부렸다. 밖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양순이의 얇고 하늘 그리는 샤링 스커트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발목 위에서 춤을 추듯 살랑거렸다. 자연 갈색으로 물들인 파마 머리는 윤기나고 깔끔했다. 재범 역시 옅은 블루톤의 화사한 남방을 정갈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있었다. 하얀 이팝나무 가로수길이 눈꽃을 달고 있는 것처럼 화사하고 초여름의 훈풍은 두 노년의 감성에도 촉촉하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내생부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내생이 있다면 꼭 다음 생에서는 부부로 만나자고 둘은 그렇게 손가락을 긁듯이 작정해 놓았다. 누가 먼저 가든 먼저 간 사람은 기다리고 남은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서 조우하자고 약속해 놓은 사이다. 근처 커피숍에 들어와 마주 앉았다. 뭘 시킬까요?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양순이 먼저 재범을 보며 물었다. 재범은 잠시 뜸을 들인다. 호랑이님은 뭘 드실래요? 저는 빙수 시킬 거예요. 양순이 말하자. 제것도 양순 씨랑 같은 걸로 그냥 팥빙수 시켜요. 저도 빙수 좋아해요. 라고 맞받았다. 재범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재범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 여름철 냉음식은 그에게 금기 음식이다시피 했다. 영희는 항상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곤 했다. 그래요. 저는 과일 빙수 그리고 호랑이님은 팥빙수? 양순이 팥빙수와 과일 빙수로 다르게 주문을 시키자 손을 가로로 저으며 아니에요. 저도 그럼 과일 빙수예요. 같은 걸로 시켜요. 라고 말했다. 재범은 양순을 따라하고 싶었다. 재범에게 양순은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녀에게 속한 것이라면 모두 담고 싶고 스스로 소속되고 싶어 했다. 아유, 호랑이님 좋아하시는 걸로 하세요. 하자. 아, 저도 과일 빙수 좋아해요. 재범이 눈을 부릅뜨고 흐린 눈동자를 희번덕거렸다. 둘은 어렵게 주문을 시켜놓고 서로 마주보았다. 그래, 아드님 집에는 잘 다녀왔나요? 재범이 말을 했다. 아유, 그럼요. 내년에 며느리가 복직을 하면 같이 살세요. 아이들을 좀 봐달라고 그러네요. 양수는 말을 하면서 아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용인의 아들네로 가겠다고요? 재범의 백태 낀 두 눈의 동공이 커다래지고 얼굴에서는 아쉬움이 불안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대. 그렇게 되면 양순과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대. 가지 말아요. 자식 따라간 사람들 모두 후회 막급하대요. 그저 마음 편하기로는 혼자 있는 게 제일이에요. 재범이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그렇지요. 양순도 맞장구를 쳤다. 저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양순의 동의에 마음이 놓인 듯 아까부터 들고 있던 백을 자랑스럽게 끝냈다. 순간 재범은 수지가 가져간 커플룩도 생각났다. 고얀 녀석. 생각할수록 수지가 원망스러웠다. 양순에게 잘 어울릴 텐데 하얀 점퍼를 똑같이 입은 자신과 양순의 모습을 잠시 상상으로 떠올려 보았다. 아유, 뭘 꼭 선물을 주시겠다고. 이 옷도 이번에 며느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양순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들어보였다. 시스루 카디건이 왼쪽으로 쏠리며 가슴골이 살짝 드러났다. 재범의 눈이 번쩍 빛났다. 재범은 이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양순의 얼굴은 상기되고 있었다. 알바생인 듯한 젊은 아이가 과일 빙수 두 그릇을 탁자 위에 놓아주고 갔다. 재범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인연이었기에 양순을 더 안타까워하는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지에게 영희가 할아버지 쇼핑백에서 커플룩을 훔쳤다고 야단을 치고 있다. 할아버지 혹시 늙은 꽃뱀에게 물린 거 아니야? 수지는 오히려 생뚱맞은 대꾸를 하면서도 당당해했다. 예상대로 수지는 후드가 달린 하얀 점퍼를 입고 서서 할아버지가 꽃뱀의 올가미에 걸린 게 틀림없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했니? 영희가 다그치자. 내 남자친구 줬지? 걔 줬더니 엄청 좋아하던데? 요즘 새로 나온 디자인이거든? 호호호호. 내 맘대로 할아버지 물건을 훔쳐다가 남자친구를 줘? 당장 찾아와. 난 할아버지가 우리들 주려고 사다 놓은 줄 알았지. 누가 늙은 커플룩인 줄 알았냐고. 아유, 주책이야 정말. 수지는 되레 길길이 뛴다. 엄마, 요즘 꽃뱀 많아. 할머니 꽃뱀. 특히 할아버지처럼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그리고 연금 많이 타는 사람이 표적이래.
수지는 끝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오히려 엄마 그 란셀리는 어떻게 했대? 그 할머니에게 줬대? 그 벗기고 싶은 벼 속옷 같은 거 섹시의 심볼 허허허허 수지는 유치해 죽겠다는 듯이 빈정거리고 웃어댔다. 시끄러워 이 계집애야 입 다물지 못해? 영희는 수지도 아버지도 모두 못마땅했다. 문제는 할머니 꽃뱀이 아니라 요즘 애들인 것 같아 이 계집애야. 영희는 사실 그랬다. 할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 나름의 삶이 있고 연애도 할 수 있지. 영희도 아버지가 못마땅한 건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대놓고 수지의 편을 들 수는 없었다. 정석대로 가르칠 수밖에. 나도 그런 옷이 입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할아버지 지난달부터 내 용돈도 안 주셨어. 그 할머니한테만 다 쓰는 거 아니야? 수지는 속내를 드러내다 흐흑 하고 큰 소리로 울어버렸다. 잘 들어가요 양순 씨. 네 호랑이 님도요. 영화를 보고 나온 재범과 양순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다. 각자 가는 방향이 달라 재범이 먼저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사위엔 어둑어둑 땅거미 가지고 거리에는 근처 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로 덮였다. 재범이 버스에 오르자 한 젊은이가 일었으며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아 고마워요. 재범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이내 양순이 남기고 간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집 방향이라도 같았으면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양순과 같이 살고 싶은 욕심이 의식을 어지럽힌다. 그러다가 재범은 도리지를 쳤다. 부질없는 내 욕심일 뿐이야. 말도 꺼내면 안 돼. 자신에게 타이르듯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더 세게 흔들었다. 아버지 이제 오세요. 저녁은요? 영희가 현관에 들어서는 재범을 보고 인사를 했다. 나 저녁 먹었다. 재범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응대하기도 귀찮은 듯 했다. 영희는 아버지가 혹시 사춘기를 앓고 있나? 아니지 오춘기쯤 되지 않을까? 저 연세면 요즘 아버지의 모습은 영락없이 아들이 사춘기일 때와 흡사했다. 말수가 적어졌고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내지를 않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피한다. 꼭 무슨 시위를 하는 것 같았다. 지금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아버지를 모셔온 지가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를 그저 노인네라고만 생각했던 게 자신의 오류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편히 모시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끈거렸다. 재범은 혼자 있는 게 좋은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었어도 낮의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쉽게 잠들 것 같지 않았다. 양순의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가지런한 치아와 단아한 모습이 떠올라 허허허 자신도 모르게 그만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수지 방까지 들렸는지 수지가 입을 삐죽거렸다. 완전히 맛이 갔구먼. 혼자 웃기까지 하다니. 세상 참 꺼진 불도 다시 보자야. 재범은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다. 낮에 양순과 먹었던 빙수 때문일까? 재범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배가 점점 끓어오르는 것처럼 부글거렸다. 견디다 못해 재범은 화장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이쿠, 아이쿠 배야. 재범의 입에서는 엄살 섞인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배탈 나셨어요? 뭘 잘못 드셨어요?
영희가 자다가 재범이 화장실에서 거듭 물 내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오며 물었대. 나 잘못 먹은 거 없다. 낮에 양순 씨랑 빙수 먹은 거 말고는 뭐 먹은 게 있남? 재범이 얼떨결에 술술 말이 나왔다. 아버지 빙수 드셨어요? 아버지 찬 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영희는 속삭이는 아버지가 어이없었다. 점점 어린애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아, 아니래도. 재범은 영희에게 되레 소리를 지른다. 재범은 배를 움켜쥐고 뒹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겁이 덜컥 났다. 밤을 못 넘기고 죽을 것만 같았다. 양순이가 보고 싶었다. 죽더라도 양순 씨에게는 알려놓고 죽어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달맞이님 저 먼저 갈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달맞이님도 곧 따라와요. 라고 말했다. 재범은 문자를 만들었다. 재범은 빨리 저 세상에 가서 양순과 부부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영희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며 말한다. 배탈 설사에 무슨 병원? 속 비우고 나면 괜찮을겨. 걱정 말고 어여 들어가 자. 재범은 손사래를 치며 고집을 부렸다. 영희는 아버지가 점점 그 양순에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진다. 자신에게 해로운 빙수를 같이 먹은 것도 그렇고 이제는 자신에게 보태준 생활비마저도 끊으려는지 연금 탄 날짜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으니 섭섭한 마음과 함께 아유 호랑이님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먼저 가다니요? 아침에 양순이 전화를 했다. 저는 어젯밤에 꼭 죽는 줄 알았어요. 허허허허. 재범은 좀 멋쩍은지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아유 저런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를 가보셔야죠. 어제 그 빙수 때문인가요? 그러기에 호랑이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랬잖아요. 아 아무렴 어때요? 그까지 배탈 솜나면 어떨라고요? 하하하하. 재범은 양순의 전화를 받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배탈도 마음병인가 싶게 멀쩡해진 것 같았다. 오늘 저랑 만나요. 병원도 같이 가고 제가 따뜻한 삼계탕이라도 사드릴게요. 허허허허. 양순이 겸연쩍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제안을 했다. 그럼 그럴까요? 재범은 어느덧 배앓이고 슬사고 다 나은 것 같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어, 개운하다. 머리를 타월로 털털 털면서 욕실을 나왔다. 방으로 들어오자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시끄럽다. 옷장에서 깔깔한 마루 된 하늘색 티셔츠를 꺼내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생경스럽다. 해석한 게 세월을 몇 년 토해낸 것 같았다. 몇 안 되는 흰머리카락을 이리저리 교차시켜 보았다. 번들거리던 붉은 속살이 머리카락 속으로 숨었다. 그리고 만족한 듯 희죽 웃었다. 재범은 거실을 나오다 주방을 들여다보았다. 영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영희는 싱크대에 붙어서서 설거지 중이었다. 예, 나 나갔다 오마. 영희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재범이 서 있었다. 비비크림을 잔뜩 바른 것 같았다. 얼굴이 낫도깨비처럼 하였다. 영희는 쿡 웃음이 터지는 걸 애써 참았다. 아버지 배 아프시다면서 나가시려고요? 내가 설거지 마치고 약이라도 지어오려고 하는데. 영희는 아버지의 배앓이도 배앓이지만 속으로는 생활비에 보태주는 그 돈을 줄지 안 줄지 그게 더 신경이 쓰였다. 아니다. 김양순 여사가 만나산다. 병원을 같이 가든지 하자고. 재범은 자랑처럼 말했다. 네, 그래요 그럼. 영희는 아버지의 변화가 놀랍고 섭섭했다.
저 아버지 생활비 좀 보태주신 거 이번 달에는 아직 안 주셨는데요. 그녀는 섭섭한 김에 돈 얘기까지 꺼냈다. 돈 이제는 없다. 재범은 눈을 휘둥그리며 영의를 쏘아본다. 아무런 감성이 실리지 않은 건조한 표정이었다. 지금까지 주었으면 됐지. 표정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영희는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다. 이젠 그돈못 줘. 칼로 무를 자르는 것만큼이나 깔끔하고 단호했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 수탉이 수지 용돈 자른 것도 저희로 주는 타격인데, 이제 생활비에 보태는 그 돈까지 끊겠다고요? 영희는 속상해했다. 아버지, 그 돈으로 지금까지 우리 집 4대 공과금이 나갔다고요. 전기, 가스,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통신요금에서 자동 납부시켜놓고 있었는데, 당장 끊으면 어떡해요? 영희는 절박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연금을 타서 혼자서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희는 아버지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재범의 연금은 영희의 남편 월급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이젠 없어. 나도 이젠 양순 씨랑 같이 쓰려면 너희들 한 푼도 줄 수가 없구나. 너희 집 4대 공과금 내가 알바 아니다. 재범은 다시는 안볼 듯이 재차 쐐기까지 받고 나섰다. 아니, 그 할머니가 이제 살림까지 차리자고 해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재범은 영희의 묻는 말에 대꾸를 할수 없었다.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사실 살림을 차리고 싶은 건 재범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재범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양순이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이 늘 만나는 스타벅스 커피숍이었다. 배아리는 좀 어떠세요? 양순이 재범을 보자 그것부터 물었다. 멀쩡해요. 다 나았어요. 설사를 하고 나니 오히려 몸이 거뜬해졌어요. 재범은 양순을 보자 관심받고 싶어하는 어린애 마냥 떠들어댔다. 호랑이님은 차가운 거 드시면 안 되나 봐요. 양수는 커피숍에서 재범에게 우선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삼계탕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수의 재범에 대한 배려였다. 아유, 속이다 시원하다. 삼계탕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재범이 지르는 환호성이었다. 재범은 온몸이 확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거봐요. 호랑이님처럼 속이 차가운 분들은 여름에도 따끈한 국물을 드셔야 한다고요. 왜 이열치열이라 하잖아요. 양순이 물수건으로 재범의 얼굴을 토닥토닥 닦아주며 말했다. 재범은 땀이 송송 밴 얼굴을 뒤밀고 있었다. 말을 할 때마다 양순의 가지런한 치아는 오늘따라 더 정돈되어 보였다. 8월의 마지막 휴일, 날씨는 여전히 후텁지근했다. 나뭇잎들도 어느새 퇴색의 빛을 안고 바람결 따라 나부낀다. 재범은 자신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양평은 시골 초등학교를 양순과 함께 찾아왔다. 둘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자리 잡고 앉았다. 시골 초등학교의 운동장은 고즈넉했다. 방학이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방학 기간이었다. 며칠 있으면 이 운동장에도 어린 학생들로 활기가 넘치겠지. 노른 개한 마리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뛰어가고 있었다. 재범과 벤치 옆에서 그늘을 드리워주고 서 있는 느티나무의 나이는 비슷해 보였다. 나무의 우듬지 어딘가에서는 매미의 노래소리가 허공을 찢을 듯 맴맴 스르르, 맴맴 스르르, 늦여름 오후의 나른함을 조롱하고 있었다.
비스듬히 누운 햇살은 두 내생 부부의 등성이에서 서서히 색을 바꾸고 있었다. 운동장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학교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 연륜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양옆에는 그만그만한 집들이 이마를 맞대고 앉아있고 그 뒤편에는 재범이 혼자서 살았던 교장사택이 고색창연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저 집이 교장사택이었어요. 재범이 기억을 떠올리듯 담장을 넘겨다 보며 말했다. 내가 살고 있을 적엔 저러지 않았는데 자풀이 우쩌라 마루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마당을 보며 재범이 말했다. 그땐 마당이 온통 꽃밭이었는데 지금은 몇 안 되는 꽃나무들만이 자풀 속에 남아있군요. 쯧쯧. 재범이 마른 혀를 차며 안타깝게 말했다. 재범은 언젠가 죽기 전에 꼭 양순에게 그 집을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었다. 그때 양순 씨를 만나 같이 살았더라면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텐데. 재범은 아쉬운 듯 눈을 들어 먼 하늘을 본다. 하늘엔 하얀 뭉게구름 몇 점이 떠 있었을 뿐 시간이 정지된 듯 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재범에겐 온통 외로움이었다. 그러자 양순도 그래요. 시처럼 영화처럼 살았을 거예요. 호랑이님과 저 단둘이서. 그녀도 역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 다음 생에서는 꼭 부부로 태어나요. 암 그래야지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황혼의 두 남녀는 석양 속에 앉아 있었다. 서쪽 하늘엔 주황빛 낙조가 하늘을 장엄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재범과 양순은 두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두 노인의 얼굴도 석양빛에 물들어 주황색이었다. 디리리리링. 양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양순이 잠시 망설이다. 며느리네요? 어, 복직 결정되었다고? 다음 달 첫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양순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곁눈질로 재범을 흘끔거렸고 재범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며 안타까움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가지 말아요. 재범은 낮게 웅얼거린다.